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NHN 한국사이버결제, CJENM, DB하이텍, KB금융, 하이브, 세운메디칼, 인트로메디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코스맥스, 만도, 유비벨록스, SBI 인베스트먼트, KMW, 네오위즈, 에코프로,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가죠. 덕산네오룩스, 하이브, 동원F&B, 고려아연, 더네이처홀딩스, MC넥스, 특수건설, 파워로직스까지 올렸고요. MTN은 제이시스메디칼, 재룡전기, 원익비엔이, 한전기술, 고려제강, 카프로, 아진산업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관심주 확인해 보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약간 차익성 매물이 추리가 되고 있고 고점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또 반대로 중국 지표 GDP는 조금 예상치만큼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또 소비 쪽 지표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예. 시장이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그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매도세가 강했는데 이것이 좀 완화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증시를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외국인의 수급이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뭐 매수로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과연 지수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수급적인 측면도 흘러갈지 계속 좀 주의를 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좀 흐름을 횡보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NH 한국사이버결제를 처음으로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뭐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이런 그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들도 반사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렇습니다. 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백화점이라든지 어디 가가지고 제품 본 다음에 그 모델명을 인터넷 검색을 해서 최저가로 구매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도 많이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그만큼 또 이런 온라인 구매가 또 반사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꼭 그 피해주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제 금액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전 긍정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오토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최근에 당근페이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당근 그 마켓에 대한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당근페이가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외형성장, 2차 외형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예. 주주 친화 정책. 어떻게 보면 거의 그 한 2년 가까이 작년에는 상단에서 한 7만 원 전으로, 한 6만 5천 원 전으로 올해나 5만 5천 원 전으로 해가지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저점에서는 또 올라오고 또 고점에서는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저점을 확인시켜주고 올라가는 국면이라면 충분히 6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뭐 위드 코로나의 피해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네. 또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뭐 피해주가 수혜주가 되기도 하고 수혜주가 또 피해주가 되는 경우들도 네. 있으니까요. 자, 오늘 장에서의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으면서도 주가 못 올라가는 섹터가 유일하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뭐 아무래도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 보면 계속해서 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 한번 조정이 나오면 크게 나오고 반등이 좀 미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화장품주들이 대장주였었는데 예.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중국 시장에서의 정체 현상들 그리고 마케팅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2분기, 뭐 1분기, 3분기 실적으로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그다지 신고가 행진을 가는 건 아니지만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락했을 때도 작은 하락, 그리고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예. 한 5개월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그 중국 그 온라인 매출 시장이라든지 또 색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성장세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ODM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전력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맥스가 있는 지역, 특히 코스맥스 사업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반대로 또 추가 뭐 주문 이런 거에 대한 또 반사익을 좀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구조조정은 이미 마무리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법인들에 대한 또 성장세가 좀 확인이 돼주면서 주가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 중에서는 코스맥스가 상당히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꾸준하게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이런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코스맥스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1%대 오늘은 약세 흐름입니다만 13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견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맥스 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카프로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예.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인플레, 뭐 스테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연초에는 원자재 관련해서의 어떤 가격 상승이 이어져 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이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다시 원자재 쪽으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면화 가격이 최근에 물론 며칠 사이에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화 가격이 예.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9월 달에 상당히 뭐랄까 기존의 추세를 돌파시키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면화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화학 제품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나일론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일론 같은 경우는 카프로 낙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뽑아내는 것인데, 카프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카프로의 어떤 매출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뭐 유한비료 관련해가지고 수익성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비료 시장 관련해서 이 유한비료 관련된 어떤 비료 시장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한 건자재라든지 제품들에 대해서의 어떤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또 카프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연초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5,000원, 5,500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박스권 흐름, 상단이 5,500원, 하단이 4,000원 정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 충분히 지금 4,000원, 뭐 700원대 그 중심 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큰 손실 없이 수익 전환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경제 그 전체적인 재반 여건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주가를 우상향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집중적입니다. 물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2.36% 낙폭은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4,750원 카프로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인데요.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네이버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이버요? 네. 뭐,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 다들 과연 이게 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네이버는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조금 가볍지 않을까. 그러니까 카카오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력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형 성장이 가장 잘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지금 국정감사는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기업이 대상이 타겟팅이 되었죠.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네이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는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외 사업을 좀 많이 영위를 했었고 예. 국내 같은 경우는 뭐 OTT라든지 혹은 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의 관심을 좀 많이 높였기 때문이죠. 이런 금융상품 관련해서도 카카오는 아예 금융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했다라면 네이버는 금융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좀 다르다, 방식이,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골목상권 윈윈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 보면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부분들에 어떤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앞으로는 좀 네이버가 조금 더 카카오보다는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바닥권을 형성시켜주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단 하락을 했지만 네이버는 뭐 1단 하락하고 나서의 바닥을 다지는 거라서 충분히 저는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저는 10월 말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일단은 직전 고점 언저리인 44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좀 공시 나온 게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6일이었죠.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뭐 AI 전문회사 설립 추진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자, 지금 공시가 나왔네요. 네이버 쪽에서는 설립 추진 결정된 바가 없다. 혹시나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경우 다시 공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공시로 내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이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3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또 손절라인은 37만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